시간입니다. 정말 바쁜 일정으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에듀카는 전시회보다는 주로 학술 토론을 주로 하는 전시회입니다. 여기에서 다림은 프레젠테이션 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또 데모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을 일으킨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다. 마치 프로젝터나 혹은 그 화이트보드를 쓰듯이 교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혹은 컨퍼런스룸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스튜디오가 없는 그냥 방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팅룸이나 클래스나 컨퍼런스룸에서 사용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이 이제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비디오를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임으로써 선생님을 크게 보일 때는 선생님만 또 프로젝터와 같이 보일 때는 같이 보이게 해서 하나의 버추얼 공간 속에 프레젠테이션 정보를 다 집어넣는 새로운 다림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스마트 시대가 돼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무장이 되어지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의 강의가 전달되어지고 보여지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브로드캐스트 장치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마음대로 스마트 세상에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프레젠테이션 교실은 이제 교실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대로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프레젠테이션 및 컨퍼런스 시스템을 스마트 세상에 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디오를 혹은 여러분 강의를 이런 교실에서 혹은 이러한 강의실에서 스마트 장치로 보내려고 하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방송이다. 행아웃을 할 때 그 강의가 프레젠테이션처럼 보여지게 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낮게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스튜디오의 방송 비디오 방식이 지금 선생님이 혼자 직접 이렇게 하는 방식이 강의실에서 하는 교실 강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와서 선생님 눈과 가슴이 학생에 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여가지고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므로써 비디오 렉처가 라이브 클래스에서 더 잘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것이 원격지에서 하는 것이 강의실에서 듣는 것 이상이 되게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러닝은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이 들어있는 이 유튜브 비디오 강의용이 MOC로 나오는 모든 비디오는 아직 스마트 강의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유튜브 비디오가 있지만 MIT에서 스탠퍼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실제 강의 이상 된다고 하면 아마도 그 비디오는 MIT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MIT는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디스커션하고 체킹을 하는 소위 플립드 러닝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스튜디오는 그 일반 티칭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스마트 티칭이 되고 그렇게 만든 강의는 이제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장치가 되며 이 장치는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새로운 장비다. 교실에서 칠판을 하던 강의 시대는 이제 강의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장치가 교실과 강의실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버추얼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 에듀케이션의 플랫폼은 여러분 강의가 강의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가 이제는 전 세계에 함께 공유되는 스마트 콘텐츠화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러한 강의를 한번 스마트 방식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주 전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스마트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일반적인 스마트 장치를 쓰지 않고 단지 프로젝터와 본인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강사와 화면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결국 프로젝터만 보지 강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러한 장치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이스튜디오를 쓰고 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저희랑 관련이 없는 오디오 장치이긴 하지만 이분께서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본인과 프로젝터 스크린에 이것이 나오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본인의 얼굴과 제스처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실제 이분을 스크린상으로 보게 되는 멋진 스크린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 비디오는 녹화돼서
전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발표자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굳이 현장에 와서 하지 않아도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비디오로 페이퍼와 함께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오는 사람하고는 비디오를 이미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사가 디스커션을 하는 플립드 컨퍼런스 방식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발표할 때 제 모습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눈을 동시에 마주치게 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 눈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Virtual Eye Contact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컨퍼런스가 앞으로는 전 세계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13년 다림에서는 새로운 플립드 컨퍼런스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서 듣는 시간에 보내지 말고 여기 와서 그 듣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제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좀 더 액티브하게 하는 방식은 소위 우리가 플립드 러닝처럼 컨퍼런스 오기 전에 미리 강의를 듣고 그리고 와서 서로 디스커션 하게 되게 된다면 이것은 더욱 많은 시간을 프렌쉽과 질문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디오는 새로운 스마트 장치로 녹화될 수 있습니다. 그 비디오는 실제보다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비디오 강의를 이렇게 가까이서 더 좋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낫게 되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온라인 아듀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림의 장비는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또 저 스페인에서도 사용되는 전 세계의 새로운 충격과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장비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